네, 안녕하세요. 쇼미더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무디 스트랩이에요. 이펙터 같지만 스트랩입니다. 레드스타 레더 블랙앤블랙으로 스탠다드 제품으로 나온 겁니다. 짠! 네, 진짜 무슨 보석함처럼 이렇게 돼있죠. 네,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얘는요, 레더라서 전체적으로 다 가죽으로 돼있어요. 오, 레드스타라서 스타가 진짜 와 너무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깔끔하면서 포인트가 딱 있게끔. 네, 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 이게 이탈리안 레더 제품이에요. 이게 미국에서 제작이 됐는데 이태리산 가죽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값비싼 재질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건조하는 방법이 다르대요. 건조나 마감 등등 뭐 모든 공정이 노하우만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가죽에 첨가하는 오일이라든지 건조하는 방법이라든지 마지막에 폴리시하는 방법에도 차별화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방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무디 스트랩에 이용되는 이태리산 이 가죽은요, 가죽 자체로만 제작되는 제품하고 스웨이드랑 조합을 통해서 제작된 제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레더 앤 레더, 그래서 다 가죽으로 제작이 된 제품입니다. 자, 얘가 그리고 얘랑 이제 연결을 해서, 오 얘도 다 레더라서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이 봉제나 뒤에 이제 마무리 폴리시 작업도 굉장히 잘 돼 있게 되어 있어요. 네, 뭐 내구성과 편안함은 물론이고 이게 뭐 뭔가 어깨에 탁 달라붙는 뭐 그런 느낌의 그런 레더 제품이네요. 자, 이렇게 어깨에 통증 없고 좀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쁜 그런 기타 스트랩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태리산 가죽 자체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랩 자체도 굉장히 좀 비싼 느낌의 이제 최고가의 그런 스트랩으로 나왔습니다. 32만 9천원의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제품의 특징적인 내구성이라든지 오래오래 스트랩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끝까지 이거 스트랩 하나 사셔가지고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무디 스트랩 2.5인치 그리고 3 레드 스타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